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넷째 날, 해, 달, 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일월 성신을 만드셨는데, 이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실상 셋째 날까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년월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는 빛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해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뭍을 구별하시고 뭍을 땅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땅 위에 나무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갖가지 종류대로 나오라, 생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 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이제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연월 일시와는 차이가 난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 광명을 만드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고, 그때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정해졌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365일을 1년으로 정하고, 또 달을 기준으로 해서 29일에서 31일을 한 달로 그렇게 정하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시간을 24시간 하루로 정하여서 연대를 기록했습니다. 태양력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그러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을 말하는 것을 음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력과 음력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묘하게 마지막에는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요. 물론 뭐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루 한 날, 1년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세월을 체크합니다. 오늘 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년수를 계산을 하지요. 내가 몇년 살았구나, 내가 또 앞으로 얼마나 살겠구나, 이렇게 해와 달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운행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날짜를 잡고 우리 인생의 기간을 측정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7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을 7일로 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7일로 정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수백 년이 지나고, 뭐 수백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이 지나도 1년 365일, 한달 30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인간의 계산법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해와 달과 지구의 변함없는 일정한 운행,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일정한 운행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동설이라고 해서 해가 움직이고 이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천동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5절에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해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해가 떠오른다, 해가 진다, 뭐 해가 중천에 떴다, 마치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건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표현할 때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5세기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해가 중심이 되고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 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그보다도 먼저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의 이론을 뒷받침하여 실제로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시대, 중세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반한 이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해가 움직이고 지구는 꼼짝 안 한다. 그 천동설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해는 꼼짝 안 하고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중세 교회 카톨릭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성경을 위배하고 성경을 위반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사람은 이단이다. 과거에는 중세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마녀사냥을 많이 했어요.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은 저거는 마귀다 해가지고 화형을 시킨다든지 추방을 시킨다든지 극단적인 그런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를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겠다. 그 당시 화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런 짓을 범하지 못하게 본보기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성경에 반한 이론, 즉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갈릴레이가 머리를 썼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주장을 못하니까 일단은 굽히자 해가지고 아니요, 지구는 꼼짝 안 하고 태양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풀려났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형은 면했지만 그 재판하는 장소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중얼거렸겠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중얼거리고 나왔대요.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론을 바꾼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어요. 인간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실상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잘한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어떤 발명품이라든지 기가 막힌 기업을 이루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상 하나님은 태양을 중심에 만드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를 만들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멀리 수많은 행성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태양계가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 즉 지구를 만드셨다고 말씀했고 셋째 날까지는 아직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까지는 오직 지구만 조성하셨어요. 셋째 날까지는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우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그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진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역시 천동설이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천둥소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도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해가 떠오르니까 시각적인 면을 봐서 해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거 오류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으로 행성들을 볼 수 있게 되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실상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망원경을 개발한 사람이 갈릴레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느냐. 수학적인 방식으로 수학 방정식을 통해서 태양계 이론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천재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직접 태양계를 보면서 아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태양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지구를 먼저 조성하셨을까? 지구의 정원, 지구의 낙원을 조성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가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보통 가든이라고 그러면 조그만 정원을 말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가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정원을 먼저 조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모든 내용이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학으로 성경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파헤치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오류가 많아요. 이거 성경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비평학자들,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 성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대상인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이게 구원사에서 잘못하면 빗겨나갑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과학이나 물리학 이런 역학관계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원리보다도 먼저 마귀의 꼬임에 빠져 파멸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힘의 원리보다는 은혜와 긍휼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하신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과학의 원리를 넘어서서 그것을 무시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역학관계를 무시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에 있어서도 구원의 현장인 지구, 이 지구는 구원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인 지구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가장 중심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지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이 최상의 상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땅에다 뭘 만드셨습니까? 정원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가장 먼저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하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신혼집을 준비하죠. 그래서 뭐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또 도배도 하고 이쁘게 꾸미고 그렇게 하죠. 또 부모들도 그것을 중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뭐 실상 결혼식 할 때 예식장이 얼마나 멋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부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이 중요하죠. 그 가정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정원을 꾸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 과학자들은 지구같이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혹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도피처로 혹시 달이 괜찮을까? 화성이 괜찮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것뿐이지 지구 같은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나 수십억 년이 지나면 토성이나 화성 같은 데는 지구같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추측을 한대요. 지구가 한 수십억 년 지난 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토성이나 금성, 화성 쪽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안착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 하나님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아주 쾌적한 곳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뭘 다른 걸 찾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에 오면은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고민해가지고 화성이나 뭐 토성이나 달에 가서 살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형상인 인간을 위해서 지구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셨고 모든 인류의 역사, 구원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구의 종말이 곧 우주의 종말이에요. 지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물론 지동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에 들러리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구가 움직이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우주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망하면 다 망해요.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계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나누는 두 광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들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만들다, 그냥 이렇게 만들다, 단순히 만들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싸. 우리가 뭐 농담으로 아싸 그러죠. 이게 아싸가 만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큰 두 광명, 즉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이 두 광명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드셨다. 메이크, 만드셨다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빨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재료로 광명, 두 광명을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두 광명을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기본 재료 되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조성하셨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광명체라는 말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 자체가 아니고 발광체, 즉 빛을 바라는 발광체이고 또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 그래서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근데 그거는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양 덩어리가 그냥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면 다 타서 죽어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워서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스름한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달빛은 은은하게 빛나고 태양빛은 강하게 비추죠. 그런데 또 과학적으로 태양은 핵융합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횃불을 붙이면 그 횃불에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거기다 기름을 부어준다든지 그 횃불이 계속 타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발광을 한다 그 말이죠. 엄청난 온도의 빛과 열을 발산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게 핵융합입니다. 그 핵융합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핵발전소예요. 또 악하게 사용하면 그게 뭐가 돼요? 원자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원자 무기도 만들어, 원자탄 무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본딴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은 핵융합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와 빛을 엄청나게 발산을 하는데 이 태양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과는 다른 물리적 광명체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태양빛은 뭐야?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뭐 그까지 알면 뭐해? 그냥 예수 믿고 청국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왜 그러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 또 넷째 날 그 태양은 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은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원초적인 빛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하나님 본인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쩌면 태양의 무한정한 핵분열은 하나님이 하늘에 매달아 두신 끊임없는 발전기. 하나님은 이미 태양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우주에 딱 걸어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핵분열로 나오는 열과 빛은 우리가 이제 쓰는 전기가 전열기와 전구를 통해서 열과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모든 자연광과 같은 빛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핵분열을 이용해서 다 만든 것이라. 사람이 참 똑똑하지요. 이 두 광명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조라고 하면은 그냥 사인, 시그널이라고 말하는데 날씨가 맑고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햇살이 뜨겁거나 서늘하거나 해의 기울기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기후의 변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그 도는 위치, 그리고 또 태양빛을 받는 지구가 받는 기울기 이런 것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있다 그 말이죠. 날씨가 변하고 또 계절이 생기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긴다. 이런 거는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아마 옛날에 잠깐 들은 기억은 날 거예요. 이 성경에 또 다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의 일자, days와 연한, years를 이룬다. 날짜와 해를 이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지구의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계절을 만드셨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잖아요. 미국만 해도 다른 데로 몇백 킬로 이렇게 가야지만 거기가 겨울 있고 여름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끼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나라예요. 이게 다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변화, 움직임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봄에는 따뜻해지고 봄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여름에는 뜨겁고 비가 많이 내리고 가을에는 해가 기울어지면서 좀 따갑고 강수량이 줄고 겨울에는 해가 아주 낮아져서 춥고 눈이 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당연하게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말이죠. 하늘에 매달아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과 기울기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봄에 그 환희를 느끼고 여름에 그 정열을 가지고 가을에 추억을 가지고 겨울의 시간들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모르고 살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고장이 나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징조와 사시가 뒤죽박죽이 되고 거꾸로 되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대홍수나 혹은 기근과 가뭄, 혹한과 이상기후로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진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서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낮과 밤,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낮은 끓어오르는 열정과 희망과 긍정이지만 밤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은밀하고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낮은 좋은데 밤은 이렇게 싫어해요. 무섭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봐도 낮은 빛의 때, 진리의 때이고 밤은 죄악의 때, 마귀의 때이다. 이렇게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에 다녀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낮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밤은 거짓이며 불의이고 마귀의 때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주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큰 광명체, 즉 태양이 비추고 밤은 작은 광명체, 달이 비춥니다. 해가 정열적이고 활동의 시간이라면 달은 사색적이고 안식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밤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낮에 아무리 우리가 잠자려고 발버둥 쳐도 깊은 잠을 못 자죠. 사방이 캄해지고 또 달이 어스름해지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낮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쉼의 밤. 쉼의 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윗은 밤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낮에는 막 활동하지만 밤에는 조용히 사색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기도하죠. 저녁 시간에 또 잠자기 전에 어떤 분들은 밤을 지새서 철야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상하게 사방이 어두워지고 조용해지면 영혼이 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더 좋지요. 밤은 세상적으로 쾌락과 환락과 죄악의 시간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찬양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주로 밤에 기도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에 빠진 후에 이 세상은 진리의 낮이 없어지고 온갖 불의의 밤이 되었습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낮과 밤이 다 밤이에요. 낮도 밤이고 밤도 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와 불법, 귀신과 악한 영들이 판치고 쾌락과 탐욕, 우상숭배와 거짓에 사로잡힌
어두운 밤이 밤낮 할것 없이 지속된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밤이고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인데 악인들은 낮밤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 다녀도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꼬임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도 낮처럼 진리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광명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낮과 밤이 다 낮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밤과 낮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낮의 자녀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서 거룩함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분들은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새벽이라는 것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밤의 달빛을 맞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의 은총과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새벽이 지나기 전에 내가 돕겠다.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와 더러움을 쫓아내고 마귀의 어둠을 성령의 밝은 빛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밤에도 낮이요 낮도 낮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으리라. 빛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